엄청 무겁겠지. 이 정당의 별명이요. 라망키타라고 외파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거는 원래 탑을 두 개 지어야 되는데 재정이 부족해가지고 저거 하나밖에 못 지어서 그런 별명이 붙었대요. 르네상스 양식을 기조로 지어졌대요. 이슬람 지배자의 성체로 11세기에 건축되었다고 합니다. 나의 성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따뜻한 데가 되니까 꽃도 피고 귤도 열리고 야다수나무도 풍성하고. 여긴 정말 물을 중요하게 생각했나 봐요. 이슬람에선 저건 무슨 십자군 표시같이 한눈에 봐도 기독교 문장인 것 같은데요. 말라가에 이슬람 세력을 무찌르고 기독교인들이 점령을 했을 때도요. 무어인들을 쫓아내지 않았대요. 그래서 더 많이 발전할 수 있었대요. 투도잖아. 투우장 안 들어가도 되겠어요. 히히. 그리고 멀리 지중해도, 멀리 아니지 가까이 지중해도 보이고 올라가기 잘했어요. 틀림없이 하나는 카탈루냐, 하나는 안달루시아, 하나는 말라가 깃발이겠죠. 이 히브랄타 성은요, 아까 좀 전에 봤던 그 알카사바를 방어하기 위해서 세워졌다고 하는데요. 히브랄타라는 말이 산 위의 등대라는 뜻이래요. 진짜 그것처럼 짠, 사방이 다 보여요. 엄청난 등산을 하고 마시는 콜라가 맛이 찌기네. 이렇게 큰 거 진짜 몰랐어. 다 먹을 수 있겠어. 그래, 어쩐지 한 개씩, 한 개씩 두 개씩 자꾸 물어보더라. 반을 먹었는데 이만큼이에요. 큰일 났어요. 바로 잘라가지고 울타리를 만들어놨네요. 나름 이것도 괜찮아 보이네. 괜찮은 아이디어네. 네. 로마 원형 극장 터예요. 백화소신각 광장인데요. 저기 공사 중인 저거 칸막이도 백화소 그림으로. 저쪽 뒤에 코너가 바로 피카소 생가인데 피카소 아저씨 동상을 만들어놨네요. 사람들이 머리를 만져갖고 대머리가 반질반질. 메르세드 광장 코너에 있는 피카소의 생가에 저희가 둘러보고 나왔는데요. 피카소가 1881년 여기 태어나서 한 살 반 동안 살았대요. 이게 베네옷도 있고요. 기증한 그림들도 있고. 단돈 1유로에 볼 수가 있답니다. 피카소의 고향인 말라가에 만들어진 피카소.
미술관인데요. 여기 만들라고 유언을 했대요. 얘는 부에나비스타 궁전이었어요, 원래. 그래서 이 건축적으로도 되게 좋은 건물인데요. 여기 피카소의 작품들이 쭉 있는데 며느리가 듣다 기증해가지고요. 그 중에서 만티아를 거친 올가와 하얀 모자를 쓴 파울로를 우리가 감상하고 왔네요. 아타라사나스 중앙시장인데요. 이슬람 시대 조선소로 쓰인 장소에 지어진 시장이네요. 겨울이라 그런지 어쩐지 시장이 철수했네요. 우리도 철수해야겠어요. 인테레스 바로.